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요, 먹지도 마라. 예, 그런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은 먹지 말라는 의미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 보니까 일을 무지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일할 기회가 안 돼서 일을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이제 흔히 이제 실업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그 100만이라는 실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더구나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은 또 청년 실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지금 부담이 되고 있고 또 많은 그 사회 문제로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러한 실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이란 대체 정확하게 무엇이고요. 그 다음에 실업은 어떤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또 실업에 발생하는 원인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 같이 먼저 보시고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어머니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우리 엄마는 집에서 가정일만 하신대요. 우리 엄마처럼 집에서 가정일만 하는 사람들도 모두 실업자로 들어갑니까? 자신들이 원해서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게 직장에서 명예퇴직당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실업자인 거예요. 요즘 시대는 실업자 100만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업은 요즘 굉장히 큰 사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실업자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네, 어머니들 잘 보셨죠? 네. 네, 요즘 어린이들은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실업률은요, 굉장히 그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쳐서 불만족 지수를 계산하는 중요한 경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만족 지표가 높아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연히 불만족 지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네. 자, 그 말은 결과적으로 국가나 정부에 대해서 불만족함이 크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잡는 거,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거하고 또 하나는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실업이라는 것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요일 날 이제 이렇게 그 인터넷을 뒤지다가 재미있는 그 문구로 시작되는 그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였냐면, 자, 한 손에는 만화책, 그리고 한 손에는 비디오 봉다리를 들고 있는 모습,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딱 그걸 보는 순간 딱 저더라고요. 일요일 날 바로 저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도 좀 부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 하나 걸치고, 밑에는 이제 추리닝 걸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슬리퍼를 딱 신고 가면 딱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야, 이거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 딱 들어가 봤어요. 자, 혹시 그 사이트가 어떤 거였을까요? 예. 그 사이트는 바로 뭐였냐면, 스스로를 이 시대에서 가장 소외계층, 이 시대에 가장 소외된 계층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는 백수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백수 포털 사이트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백수, 이제 일자리가 없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애환을 서로 재미있게 지내는 모습,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또 그들의 어떤 치열한 구직을 위한 아주 치열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조금 왠지 마음이 좀 무거운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요즘에 보면 사우정이다 아니면 또 이태백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고용에 대한 불안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역시 어머니들도 가정에서 이제 그 부군 어른들 혹은 또 가정에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실 거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그럼 이제 그 실업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럼 실업자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실업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실업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경제적으로 보면, 그 용어로의 정의를 보면, 일할 능력과 일할 의사가 있어요. 나는 일하겠다. 그리고 일할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실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실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판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실업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발적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자발적 실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실업자가 된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금 현재의 임금 수준하고 현재의 근로 조건에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아서 자기가 이제 그 취업을 안 한 상태를 우리가 자발적 실업이라고 하고요. 비자발적 실업은 뭐냐면 나는 일하고 싶어요. 현재의 임금 수준과 그다음에 현재의 고용 조건에 나는 근무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업 가운데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그렇죠. 비자발적 실업이 문제가 되죠. 나는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임금이라든가 그 근로조건에서 나의 노동을 제공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어머니들 중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었던 아니 또 그런 얘기를 들으신 어머니 혹시 있어요? 혹시 실업 상태 있습니다. 예, 어머니. 제 주위에요. 소득이 없어지니까 생계가 곤란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걸 보았습니다. 예. 또요. 또 다른 어머니. 예. 어머니.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이들한테 면목이 서지 않는지 집에 있는 것을 거북해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실업이 되면 특히나 이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 가장이라든가 아니면 주 소득원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이 빈곤이죠. 가난이죠. 소득이 줄어드니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나는 뭘까? 또 집에 가면 한 가장으로서 역할이 있는데 자녀들 보기도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할 일 없이 돌아다니시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 자체도 좀 이상해지고 삶의 의욕도 많이 상실되고 이런 거게 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문제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학을 나오고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동안 투자했던 교육의 훈련을,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훈련을 들어갔던 그 많은 비용들이 전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몇십 년 동안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기술을 익혔어요. 근데 그들을 고용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 국가 사회적으로 본다면 인력의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범죄가 많이 늘어납니다. 어떤 범죄가 늘어나냐면 생계형 범죄예요. 생계형. 아까 같은 게 빈곤해지니까 어떻게 뭐 소득이 없으니까 가장 쉬운 게 견물생심이라고 옆에 사람 거 집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생계형 그리고 좀도둑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좀도둑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 중에 분노형 범죄라는 게 있어요. 이 사회에 대해서 왜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기회를 안 주느냐. 그런 어떤 불만족, 그래서 욱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갔다가 분노형 범죄라고 그래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업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을 굉장히 파탄에 빠질 수 있게 하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만족 지수를 또 높여주기도 하고 또 범죄를 또 증가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경제 문제가 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들어보셨나요? 아마 정부에서 발표하는 프로테이지는 아마 뭐 10% 안쪽일 겁니다. 10% 안쪽일 텐데. 근데 갑자기 그런 걸 듣다 보면 과연 그럴까? 내가 실제로 느끼는 실업률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달라요. 훨씬 낮습니다. 내 조카도 지금 놀고 있고 옆집 총각도 보니까 뭐 일자리 없어서 비빌대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보니까 노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실업률을 발표하는 거 보면 뭐 2%다, 3%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면 저거 혹시 정부에서 축소해서 발표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요. 그 의문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실업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차트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실업자 조사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자, 지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습니까? 여기서 예 하면 취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1시간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했으면 그 사람은 취업자가 됩니다. 취업자. 자,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일주일 동안 1시간 일을 안 했어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가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일자리를 구해가려고 노력했습니까? 예. 바로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실업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일을 안 했어요. 그죠?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대신에 노력했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취업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한 사람을 말하고 그다음에 실업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못한 사람이죠. 일을 원했지만 못한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를 보니까 제가 또 뭐라고 써놨냐면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두 가지 다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겠네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일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일을 구할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일을 구하려고 한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로 묶여서 실업자가 되지만 그것을 다 안 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머니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업주부들은 그럼 실업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가사일을 하니까. 예, 맞습니다. 가사일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다 아니잖아요. 혹시 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 있으십니까?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에 없으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자리를 구하려고도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주부와 전업주부와 비슷한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요? 별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는 인구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약자들 있죠. 노약자분들은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있냐면 일할 의사가 아무리 있어도 일할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그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힐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나는 취업을 포기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뭐 여가 활동을 하면서 하겠다. 이런 분들도 역시 뭐 일자리를 구한 사람도 아니니까 또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니까 비경제활동 인구로 묶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장애인들이요. 특히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일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일할 능력이 없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증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도 역시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다른 차트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인구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 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서 먼저 노동 가능 인구와 그다음에 노동 인구가 아닌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과 15세 미만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이 노동 가능 인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동 가능 인구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세에서 65세 사이에서 일할 능력과 그다음에 의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이 되고요. 65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가 실망 실업자라는 게 포함입니다. 실망 실업자가 뭐야? 혹시 어머니들 실망 실업자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 여러분들 요즘에 신문 보면 실망 실업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인터넷 딱 쳐보세요. 실망 실업자가 뭔가. 자,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취업 포기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2년 동안 그 이력서 수백 개씩 막 넣어도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취업을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런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묶입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면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실업자의 숫자에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대학 졸업하고 노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를 다 정규 교육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노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분들 가운데서 이제 아예 그냥 나 몰라 이제 나 취업 안 해 포기했어 그런 분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실업자를 묶여야 되죠, 그죠? 근데 실업자를 안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그 실업자하고 우리가 느끼는 실업자랑 프로테이지가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이제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제 분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뭐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느껴지는 체감 실업률하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파트타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같은 경우 아까 그 취업자에 누굴 포함시켰습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일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뭐 임시직으로 들어가서 임시로 뭐 일주일에 뭐 매일 한 두세 시간씩 일하시는 분들 실업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도 취업자로 계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임시직, 그러니까 임시직이라든가 아니면 취업을 포기한 분들 같은 거 이런 거 아예 임시직에 있는 분들은 취업자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아예 취업을 포기하신 실망 실업자들은 또 역시 그 뭐야 아예 그 실업률을 계산하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안 돼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조금 그 작게 실업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뭐 축소해서 발표하는 건 아닐 겁니다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이런 실망 실업자 같은 경우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비경제활동 인구를 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빠진 게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학생들이에요. 예, 학생들은 사실 취업을 하려고 하진 않죠, 그죠?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학생들은 그 취업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들도 역시 비경제활동 인구에 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실업률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전체 인구에서 15세 미만 그 사람들 빼고 그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빼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서 실업률을 계산을 합니다. 아셨죠? 예, 그 실업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제 다 확인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실업은 왜 발생할까요? 왜 실업자가 발생할까요? 혹시 예, 어머니, 예.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일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어머니, 예, 어머니. 제 생각에는 기업의 구조조정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를 이제 그 가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침체됐을 때죠. 그죠? 경기가 침체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에 대한 그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기업이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구조조정도 역시 중요한 실업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실업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1차적으로 그 실업을 생각할 때 가장 실업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그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즉, 수요보다는, 노동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이제 실업자가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노동의 그 공급의 과잉이라든가 혹은 또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보통 나눠서 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기 침체예요. 자, 첫 번째는 경기 침체. 자, 두 번째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는 아까 좀 전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기업에서는 투자를 안 하죠. 그죠. 투자를 안 하니까 생산 라인이 많이 줄어요. 생산 라인이 줄고 또 생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자연히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날의 그 주요한 산업이 이제 그 과거에는 2차 산업 중에서도 조금 그 단순 노동이 많이 요구되는 뭐 그런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아주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산업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도 여전히 그러한 또 첨단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응 능력이 없었을 때는 없으신 분들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산업 구조의 고도화다. 여기에 이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절의 변화입니다. 계절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어떤 직종은 특정한 계절에 훨씬 더 많이 고용이 되고 어떤 계절에는 아예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그 건설을 잘 안 하니까요, 공사를.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 실업자의 그 상태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고요. 마지막으로 이직 과정에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보다 나은 직장, 그 다음 보다 나은 그 보수를 받으려고 직장을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직장을 거기 기존에 다니는 그 직장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직장을 아직 못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주 일시적인 실업, 또 흔히 좀 어려운 말로는 뭐 마찰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것은 뭐 여기서 별로 중요한 얘기는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러한 실업의 원인은 경기 침체, 산업 구조의 고도화, 그다음에 계절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실업의 그 원인과 그다음에 실업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나요? 네. 예. 근데 실업은 굉장히 괴롭적이죠. 괴로운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한 번 실업자가 영영 그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그 실업에 대해서 어떠한 그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실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저희들이 좀 그 화면을 찍어왔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시죠. IMF 경제난 이후 가중된 심각한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실업인데요. 오늘은 절망에 빠진 실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곳, 고용안정센터로 가보실까요? 고용안정센터는 갑작스러운 실업을 당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표적인 실업구제기관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훈련 정보를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더 좋은 직장 자리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기업의 구조 조정과 경기 침체 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실업은 이제 개인을 뛰어넘어 사회, 국가적인 차원의 해결책이 요구되는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 외에도 정부가 많은 비용을 투자해 이러한 실업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훗날 노동의 참 기쁨을 느끼고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 바로 우리 개개인의 목숨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네, 잘 보셨죠? 네. 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실업에 대해서 개인이 그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지만 또 누가 같이 나서서 이런 실업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요? 정부. 예, 그렇죠. 예, 정부도 역시 이런 실업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토드 브루크홀츠의 그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책에서 어떤 한 대목을 인용해 봤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정부가 낡은 항아리에다가 돈을 가득 넣습니다. 가득 해가지고 산 속에다가 그걸 숨겨놔요. 그러면 그 나라는 실업자가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 돈을 찾으려고 막 갈 거 아닙니까? 또 따라서 그 돈을 캘 수 있는 중장비라든가 그 도구의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생산이 또 늘어나니까 또 거기 많은 고용이 늘어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실업자를 줄일 또 약간 소비가 많이 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 또 많은 고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실업자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돈을 갖다가 그렇게 땅에다 묻어놓지 말고 뭐 어떤 그 다른 공공시설을 만든다거나 댐을 건설한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만약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항아리에 묻어가지고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하는 것도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거라도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실업자와 관련해서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많이 드는 것이 뭐가 있냐면 미국의 경제 공황 때 미국에서 사용했던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예. 네. 근데 뉴딜 정책은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저겁니다. 그 댐을 건설했던 거죠. 그죠? 댐을 건설해서 이제 거기에 맞게끔 그러니까 댐을 건설함으로써 많은 정부에서 이제 재정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재정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소비를 늘리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그동안 시장에 많이 쌓여있던 많은 물건들을 구매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재고가 줄었던 거죠. 재고가 주니까 또 기업의 도산이 줄고 자 기업의 도산이 줄으니까 또 생산은 또 늘어나게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그동안 악순환됐던 것이 선순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이것이 실업자를 구제를 통해서 실업자를 줄임으로써 경제를 부흥시켰던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그 IMF 그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많은 그 공공 그 근로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어머니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를 이렇게 했던 그런 사례도 이러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원인에 따라 대책도 같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첫 번째 뭘 말씀드린 경기가 침체해서 실업자가 발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를 부양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뭐, 정부가 아까 같이 재정투자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조금 인하를 해가지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좀 깎아줘서 소득세라든가 소비세 같은 걸 깎아줘가지고 사람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업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계절에, 그러니까 그 일자리가 많이 없는 계절에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그 산업 구조 고도화되면서 고도화된 산업에 그 일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분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 첨단 컴퓨터 관련 업종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직하는 과정, 자리를,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 가지 취업 정보를 보다 더 다양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실업 문제를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실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 실업이 늘어나게 되면 국가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개인적으로도 커다란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또 국가사회적으로 본다면 불만족 지수가 높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물가상승률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이 곧 국민들의 불만족한 마음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많이 쓰고 있죠. 좀 더 현실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빈곤 문제, 그 다음에 자아상실감, 그 다음에 또 일에 대한 그 의욕이 이제 상실하게 되고,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함으로써 어떤 생활 자체가 좀 어려워지게 되고, 또 국가사회적으로 본다면 노동력의 낭비, 그죠? 노동력의 낭비. 그 다음에 또, 범죄의 증가. 아까 생계형 범죄라든가 분노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잡으려고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쭉 실업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그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개인적인 노력인 것 같아요. 좀 더 그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미래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또 그렇게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또 실업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실업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고용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제 실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없으시네요. 이제 제가 강의를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사실 내용 중에 조금 의문이 가시는 내용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실 때는요, 저희 EBS 무릎학교 홈페이지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